오늘은 놀이감을 이용해서 신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제 이렇게 만든 놀이감을 영아에게 제시했는데 영아들이 신발처럼 신고 다니더라고요. 먼저 옆에서 보았을 때 육각이 이렇게 보이게 할 거예요. 흰색 부직포로 씌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한 거 오늘은 양념테이프나 글루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 부직포도 필요하겠죠? 자, 글루건은 예열을 해둘게요. 먼저 어떻게 자를 건지 이렇게 잘라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절반 접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한 번, 한 번, 두 번 그런 걸 안으로 해서 여기도 접고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영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좀 코너로 둘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충분히 올라오게. 여기가 충분히 여기.
이렇게 우유값의 글씨가 보이는 표시이시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흰색 종이로 이렇게 먼저 덮어두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재활용을 이용해서 놀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활용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영화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세반 영화들이 영세나 뭐 일세 초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신발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 속에다가 뭔가를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이렇게 끈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한세 칸? 세칸좀될것 같아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크기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는 튼튼하게 바닥을 불러보겠습니다. 노란색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칠까요? 좀 왜냐면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 뒷면도 그리고 속에 것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좀 여유 있게 길게 재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모양은 그리고 팔찌는 소중합니다. 자동차 같은 신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화들이 자꾸 뜯거나 입에 빠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신고 가면 매트에서는 괜찮겠지만 바닥에서 미끄럽겠죠. 여기다가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을 잘라서 밑판을 붙여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영화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꾸며주거나 여기에 눈을 달아주거나 그러면 영화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완성한 신발은